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미 공병호TV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대법원 특별일부 주심 대법관 김선수가 공적으로 약속한 청주시 상당구 윤각금 후보의 재검표 재판 일정을 돌연 8월 10일로부터 10월 1일날까지 무려 두 달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경위로, 어떤 이유로 이런 급작스런 결정이 내려졌는가라는 점입니다. 8월 4일날 수요일날 오후 3시 무렵부터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주요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대법원 윤각금 후보 재검표 8월 10일 실시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최은경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원고 변호인단에게 보내진 변경기일 통지서에는 사건의 실마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보낸 문건의 상단을 보면은 제출자 남현진, 송당물 등재일시 8월 4일 17시 09분입니다. 5시 9분에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자가 법무법인 넥스트로 8월 4일 17시 11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공보처에서 뿌린 기자 배포문 자료는 아마도 대법원의 공보부처가 자료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두세 시간이란 짧은 시간 안에 급작스러운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대법관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코로나19 운운하면서 일정 변경의 이유를 둘러댑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쏟아지게 될 의혹과 비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유입니다. 누구도 코로나19 때문에 재검표 일정을 두 달이나 미룬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긴급한 부탁이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추론에 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김선수 대법관 이외에 3인의 대법관들이 헌법 제103조에 정한 바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해서 심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청탁이나 누군가의 부탁이나 누군가의 압박에 굴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대다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급작스럽게 재검표 일정 변경을 했다는 것은 곧바로 모처로부터의 요청이나 부탁이나 압력 등이 작용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이용해 먹었던 사법농단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재판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인 겁니다. 사법농단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재판거래의 대표 사례에 속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청탁했을 법한 곳을 생각해보면 피고에 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대변하는 권부의 핵심 실세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충직하게 정권의 이익에 봉사해왔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움직였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김성수 대법관을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 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움직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런 행보를 보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이 걸어온 행보를 보면 그가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빠져 있을 수는 없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180일 이내에 마무리될 선거 무효소송을 500일 가까이 지연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또 10월 1일까지 연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의 결정이 정상적인 결정인가 합법적인 결정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의 격언에 지연된 정의는 바로 불의와 동의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나서서 행하는 것은 지금 대법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행하는 것은 바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불의의 실현입니다. 이 권력이 영원하면 모든 것이 덮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종말이 있다면 이 같은 재판 지연에 대해서 모든 대법관들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일환으로서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나간 공병호 TV에 선관위 요청에 김선수 대법관 재검표 일정 연기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한 시민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불공정, 불법 재판을 진행하는 대법원 재판부의 범죄 행위, 그것은 바로 고의 재검표 일정 연기와 재검표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 관련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개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범죄를 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은닉 방조와 범죄 은닉의 공범자로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관들은 감정에 전문적인 식견 없이 부정투표용지로 인식되는 용지를 정상투표지로 인정해서 포함시켰고 전자개표기 표련식 검증 관련 전문가의 주장을 부정하고 감정을 묵살함으로써 제2차 부정의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의 고소고발 수사 의뢰되어야 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법관의 범죄 행위를 엄벌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주장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 연기를 받아들인 것은 시간을 벌어서 투표함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이제 법원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하소연과 한탄과 또 비판을 대법관들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사람들은 그냥 따른다 이런 게 세월이 아닌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충분히 법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던 것이 합법적이고 어떻게 행동할 때 불법적인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대로 법과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인 판결이 있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